날 죽이려면 먼저 살아야지. 목사님, 안 된다. 대체 왜 이분에게 원한을 갖는 게냐? 이분은 아무 죄가 없어. 죄송합니다, 운주자가. 허나 주군께서는 죽기 직전까지 이자를 원망하셨습니다. 뭐? 이자가 제대로 운명을 고하였다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 하셨습니다. 맞아. 난 도전궁보다 흥성군을 택했어. 날 죽여 그분의 원한을 달래고 싶다면 그렇게 해. 다만 이거 하나만 약속해다오. 날 죽인 뒤에 넌 자결하지 않겠다고. 뭐? 너는 조선을 지켜야 하는 백두산의 늑대로 태어났어. 새로운 왕이 오르면 조선의 국경을 백두산 너머까지 넓혀야 해. 도전궁 또한 네 자신의 운명과 무사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길 원하실 거다. 네 삶의 끝은 조선을 위해 싸우다 무사로서 전장에서 죽는 거야. 명심해라. 그게 네 운명이야. 자네도 알잖아. 이분은 도전궁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. 주군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이분에게 향했을 뿐이다. 우린 같은 꿈을 향하고 있으니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. 몸조심하게.